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47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홍 자가 되겠습니다. 넓다 라는 의미의 홍 자가 되겠는데요. 넓다 라는 의미는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서 크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넓다 라는 의미의 홍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홍수, 노화의 홍수, 홍어, 홍릉, 홍천, 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경자가 되겠는데요. 딱딱해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딱딱해지다 라는 의미의 경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딱딱해지다 라는 의미의 경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딱딱해지다 라는 의미의 경자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경도, 얼마나 딱딱하냐 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동맥, 경화, 생경하다, 낯설다 그런 뜻입니다. 경착륙, 연착륙의 반대죠. 경직되다, 경질, 경수, 물 중에서 비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거죠. 경음화, 강경하다, 경국에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륜자가 되겠는데요. 바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륜자는 당연히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윤이라고 읽힌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퀴라는 의미의 륜 또는 윤자가 되겠는데 여기서 바퀴의 특성이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자 하면 뱅글뱅글 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윤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전륜구동, 자칫 요 전을 앞전자로 안 쓰고 운전전자로 써서 네 바퀴 모두 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건 사륜구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륜구동의 반대말이 되겠고요. 윤희, 불교의 윤희관을 얘기하는 거죠. 열륜, 윤곽, 윤간, 오륜, 윤작, 경륜, 유운전기, 삼륜차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